자, 이어서 각종 등기 절차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은 260페이지 10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자,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거, 이걸 일명 합필의 제한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지적에서 합병의 제한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합필의 제한 변경 등기 중에서 표제부의 변경 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 합필의 제한. 등기법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 제37조에 합필 제한이 있고 등기법 제38조에 하면 합필 제한 특례가 또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합필 제한 문제는 지적의 합병 제한과 똑같은 개념이죠. 즉 이것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합필 등기다.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에서는 합필 등기. 합필 등기라는 것은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서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절차가 따라 나오죠. 합필 등기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필지 합쳤다. 그러면 표제부에서 자 A 소유토 두 필지 합치면 자 집원은 지적에서 선순위 집원, 면적은 합산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10번지가 합병 후에 합필 후에 한 필지가 이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합필 등기 한다는 것은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서 이 11번 등기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필 등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를 제한한다. 제한한다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제한 사유는 결국 지적에서 배웠듯이 자 합필 후에 합필하기 전엔 두 필지장이던 것이 합필 후에는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1필지 요건 즉 집원 부여제 갖지 않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거나 용도의 지목이 다르거나 도면의 축척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거나 등기 여부가 다르다. 이런 것이 있으면 1필지를 만들 수가 없죠. 여기다 추가적 요건을 본다 했죠. 되는 권리와 안 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되는 권리가 임차권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을 말합니다. 요 임창용 이외 즉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 108번 문제는 A 토지의 을의 가압류,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여기 가압류는 임창용 이외의 등기니까 이 가압류. 여기 합필 등기할 수 없는 등기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2번은 자 전세권이죠. 전세권 합필 등기할 수가 있죠. 3번은 이 창설적 공동저당입니다. 창설적 공동저당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비 연월일과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까지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4번 A 토지에는 을의 지상권, B 토지는 병의 지상권. 이 지상권 등기는 합필 등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5번 A 토지의 을의 전세권,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이 전세권 합필 등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가압류라든가 경매기입 등기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추가적 공동저당이라든가 요역지 지역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합필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 그래서 정답은 임창용 이외의 등기를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된 겁니다. 그다음 109번 문제 보세요. 변경 등기와 설명 옳은 걸 찾아가겠습니다. 건물 구조가 변경됐다. 이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서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변경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대장 건축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자,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입니다. 즉 사실관계는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다. 이 대장에는 자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먼저 선등록한다. 먼저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절차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즉 전산등기부지만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 표제부에도 사실관계가 있으며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상호 일치해야 된다 했죠.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건물 구조가 변경됐으면 이 대장 건축물 대장상
내용을 바꿔주고 이걸 토대로 해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이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 기사를 바꾸고 이 등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변경 등기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은 겁니다. 2번처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을 때 명인 신청에 의해서 변경 사항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이런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경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건물이 면적이 변경된 경우 자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죠.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다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등기 명인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 자 등기 명인 표시라는 것은 명의자의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같은 걸 말하죠. 이것은 권리 변동이 아니므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자입니다.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할 때 해당 권리 명의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5번처럼 건물의 구주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라는 경우 종전상을 말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경 전상을 주말 불근서로 지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9번에 1번만 옳은 겁니다. 110번 말소등기를 보겠습니다. 자, 말소등기란 것은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그 등기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한 등기죠. 옳은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권리 말소는 단독 신청한 것이 원칙이 아니고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처럼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나 영수 증에서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은 현재는 다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처럼 갑을병순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중요한 테마로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을 기재,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이해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양립 가능성이 없거나 자 이익을 보는 자는 이런 자는 이해관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될 수 있는 요건 요 세 가지. 그래서 첫째 자 손해를 봐야 되겠다. 손해 볼 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보면 안 됩니다. 손해 보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는 손해 여부나 이익을 보냐 이걸 가지고 이해관계를 판단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순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상당히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전전 이전돼 있다. 이때 소유권은 등기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성 이어져 있어야 돼요. 연속성.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전됐다. 그러면 이때 갑의 등기가 원인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소해야 되죠. 그래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자 을명이 말소를 이걸 말소하려면 중간 토막을 말소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 을명의 등기 말소하려면 전제에서 병부터 말소해요. 이거부터 말소하고 두 번째 을을 말소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앞서 병을 말소하게 되면 이때 을은 병은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손해본다. 그럼 이해관계인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병은 이해관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절차법상 등기 연속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전전 이전됐다면 말소할 땐 요거 말소하고 다음 이거 말소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죠. 먼저 우선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양립 가능성이 있느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두 개 이상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을의 등기 말소하려면 전제에서 병부터 말소해야 되는데 병을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형식적으로 을이 권리자 지위를 갖죠. 그다음에 을을 말소할 때는 이제 갑이 권리자 지위를 갖죠.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 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요건은 양립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상호 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이해 관계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이해 관계인이 된다는 전제, 특히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거죠. 이해 관계인이 된다면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어디서 문제 되냐면 권리의 변경 등기나 권리의 경정, 요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로 할 땐 종전상을 다 지우게 됩니다. 주말하고 주등기로 할 땐 주말하지 않는다. 이러니. 그다음에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나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이해용의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등기를 각하한다. 즉, 자 여기선 등기 수리 요건 없으면 각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 승낙서는 등기 수리 요건이며 권리 변경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는 부기 등기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규약상 공용부 이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만 만들어 놓는다 했죠. 그래서 기존에 갑권 얼굴이 있었던 상태를 규약을 정해서 공용 부분을 만들게 되면 갑권 얼굴을 다 말소해야 된다. 따라서 이때 이해관계 승낙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멸실 등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관계 승낙서는 부동산 멸실 등기와 상관이 없어요. 권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등기 이 네 가지 등기만 문제됩니다. 그다음 4번 질문처럼 1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외에 된 근장권 설정 등기는 등기한 명인에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뜻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에 소정 기간을 기다려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게 되면 요 중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인다. 직권 말소가 원칙이다. 직권 말소 후 나중에 사후 통지하는 거지 직권 말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이 4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자 등기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가 완료했을 때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등기관이 과오로 인한 경우는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5번만 맞습니다. 그럼 111번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관 설명 옳은 걸 찾아가겠습니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허용된다. 말소 등기 다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못합니다. 기억은 틀린 것이고 니은 등기 등기 건물 화재로 없었으면 자 건물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다 그럼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 전부가 부적법할 때만 그 등기상 기록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으면 멸실 등기라는 겁니다. 이것 번 보시면 지상권 존속 기한 만료인 경우 소유자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즉 설정 시와 반대로 말소할 땐 지상권자가 의무자요 설정자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입니다. 그럼 등기 일부를 붉은 색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인 게 아니다. 일부를 지운다. 자 말소 등기 전부를 다 지우게 됩니다. 전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음 번 환매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였을 때 이것은 뭐라냐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였을 때는 환매 특약 등기 등기한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특히 절차의 개시 중 이 직권에 대한 절차 중 직권 말소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 미음 세 개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다음 112번 보세요. 말소 등기만 설명 틀린 거. 자, 1번 지문처럼 말소된 등기 종료 제한이 없으며 말소 등기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고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소 등기 기존 등기 원시적 후발적인 원인에서 전부가 부적법, 즉 등기상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 등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3번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에 실행된 경우 이건 민법 30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됩니다.
그다음 4번 질문처럼 피담보 채무 소멸로 인해서 근저당권 설정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 등이 말소된 길은 자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 등이 등기한 직권 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질문처럼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란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다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등기상 이해관계이 되는 겁니다. 다음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경우는 직권 말소는 주로 29조 2호 위반이 많죠. 이렇게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하더라도 당연 무효로서 직권 말소한다 했습니다. 자, 검은 유치권 등기. 유치권 등기할 수 없죠. 29조 2호 위반. 그래서 직권 말소됩니다. 농지단 전세권 역시 29조 2호 위반입니다. 그럼 3번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채권자 을의 등기 신청엔 갑소유 토지는 가압류 등기. 핵심은 신청이죠. 자, 등기 절차의 개시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등기법은 이 등기소에 등기 시작된 계기를 물어봅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 이때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신청해야 된다. 이 신청 시의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 신청을 예외로 한다. 공동 단독 등 신청이죠. 신청 주체 관공사람 용어를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관 직권으로 합니다. 등기관 직권으로. 그리고 이의 신청 과정에서 등기관 결정 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령에 의한 등기, 법원이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죠. 절차 개시 네 가지가 있을 때, 자,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며 직권 또는 명령 예외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 뭐냐? 법원 촉탁으로밖에 안 돼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 전부 다 촉탁 등기라. 이런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나 이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도 다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문이 가압류 등기 신청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등기 신청한 거죠. 그래서 각하됩니다.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을 지분에 대한 상속. 이렇게 요 지분만 29조 2호 위반 사항 중에서 특히 지분에 관련된 거냐 전원명 이걸 특히 주의할 게 있다 했죠. 지분만 전원명이 되는 것 중에서 자 첫째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지분만 할 수 없고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 공동상속인 1위는 상속등도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가등기에겐 본등기 했을 때 이것은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을 뿐 전원명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포괄유조의 경우 포괄유조의 경우 자 소중장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으로 둘 다 됩니다. 지분만 또는 전원이 전원명 둘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전원명으로 상속등기도 전원명으로 가등기는 본등기 지분만 요 세 가지 특히 시험 많이 나오니까 요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전부 다 뭐로 오냐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때문에 각하되고 등기 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됩니다. 그래서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우위조된 인감증명에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우위조 문서는 이건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9호 위반이죠. 그래서 29조 1호 2호 위반은 당연무효 각하 사유 중에 등기법 1호 2호 이것은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사유로 진행되지만 3호 이하 3호 이하 9가지는 이것은 뭐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유효 위반되면 미리 각하해야 되겠지만 간과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실체관계와 부합을 하면 유효로 된다 유효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3번에 5번은 직권말소할 수가 없죠.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이므로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여기서 부연한 부동산 등기 규칙에 52조의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자, 114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원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가등기는 특히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기를 가등기할 수 있는지 가등기 허용 여부하고 가등기는 본등기 절차와 그 다음에 본등기 이후의 절차를 나눠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114번 보시면 옳은 걸 찾아가겠어요. 기억을 보시면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장래 확정되게 될 경우 미리 이를 이 청구권을 미리 보장하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등기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하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죠. 본래 의미 가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는 것은 자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 어떤 청구권이냐?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다. 청구권, 권리에 대해서 권리 변동 모습 여섯 가지네. 그 중에서 이전, 변경, 그 다음에 자 설정, 그 다음에 소멸에 관련된 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존 가등기라는 건 없고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등 같은 처분 제한의 가등기도 없어요. 이때 청구권은 어떤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만 말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물권을 취득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건 현재 효력이 생겨 있어도 되고 이게 시기부 권리거나 정지조건부 권리이거나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다 가등기할 수 있지만 종기부 권리거나 종기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건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 기억처럼 자 장래 확정될 청구권 불확실하지만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죠. 내용처럼 물권적 청구권 이건 가등기할 수가 없어. 물권적 청구권은 그다음에 디귿처럼 가등기의 보전의 소유권 이전 청구 양도했을 때 그 청구권의 이전 등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 리을번은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둘 평에 양도한 경우 자 이것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을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X 토지에 대해 갑이 가등기한 다음에 을이 부동산 처분했어요. 평한테. 그러면 이 갑이 가등기에게 본등기했을 때 가등기에게 본등기할 때 누굴 상대로 청구하느냐 이것은 현재 소유인 재산축제 얘가 아니고 가등기 당시 소유였던 이 종전 소유자를 피구로 한다겠죠. 그래서 갑의 본등기 청구 상대방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병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을, 즉 가등기 당시 의무자였던 을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죠. 미음번 지상권 설청권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을구한다. 이것은 가등기는 해당 권리가 소유권에 관한 것이면 갑구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을구로 가겠죠. 즉 모든 갑구나 을구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결정하는 것은 본등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을구하기 때문에 그 가등기도 을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미음 세 가지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115번 보세요. 가등기만 설명 옳은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가등기 등 권리 중 지분에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지분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수인이 가등기권자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 전원명이나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보전하면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즉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가등기상권을 제3자 양도한 경우 그 이전 등인 부기등기 아니라 주등기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인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1번 틀렸죠? 1번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는 예약 단계에서 이걸 규제한다 했죠.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 계약을 전제로 이 계약 속에는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가등기 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등기 종류는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두 가지 등기 종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 허가 대상이 아니며 유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계약뿐만 아니라 요 예약도 포함됐다는 사실 때문에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16번 보세요. 가등기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역시 1번 지문 정지조건부를 할 수 있다 했고 2번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등기를 명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즉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자원의 내용을 등기 제공을 해야 되죠. 본등기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써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지 무엇인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4번 지문은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천명령 신청할 경우 의무자 주소지 관할, 자 관할 법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지방법원입니다. 5번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가 가등기 명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도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셨다. 원래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인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이 특례가 각각 두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등기를 단도로 하는 경우는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가등기 명의자가 단독으로 말소하거나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개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만 옳은 겁니다. 117번 보세요.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 가등기 의무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때 승낙 있음을 증명할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전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됐으면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로 하면 되는데 이건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4번 질문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즉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를 기준하지만 순위는 가등기 시가 기준이라 하겠어요. 5번 지문은 재산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다. 재산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므로 후순위가 되는 것뿐이지 직권말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1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 자,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는 처분 제한 등기지만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입니다. 즉 처분 금지 가처분이든 가압류든 등기가 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 채권자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처럼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실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금액, 자 가압류에는 청구금액, 요 가압류나 가처분의 차이점이 뭐냐, 가압류는 둘 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하기 앞서 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압류는 금전채권, 즉 돈 받을 게 있을 때 미리 보전처분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닐 때, 즉 어떤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말소 등기 청구권이든 이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즉 여긴 청구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돈이 아니니까 청구 금액이 들어갈 수 없죠. 여기는 피보전 권리,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청구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가압류고 피보전 권리가 들어간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청구 금액이 들어갈 수가 없죠. 4번 등기는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다. 자 권리에 대한 가압류 다 됩니다. 할 수 있죠. 맞는 얘기고. 5번 가압류 등인 가압 채권자의 말소 신청인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다. 가압류 등인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촉탁 등기. 그래서 법원 촉탁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다는 겁니다. 당사 신청하는 등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압류나 가등기 관련된 문제를 다 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문제. 이의신청 문제는 이것도 그냥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되는 겁니다.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이에 불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기관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이 등기관 결정 처분에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관 결정이나 요 처분이 부당하다. 부당하다. 이걸 불복하는 제도. 불복하는 제도가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등기와 결정 처분이 뭐가 있느냐? 등기관은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등기를 거절하거나 해주거나. 안 해주는 걸 각하 결정이라고 해요. 이걸 실행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하 결정, 그다음 실행 처분.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부당하다. 부당. 그럼 불복해야 돼. 이의 신청합니다. 각하 결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따지는 걸 우리가 이걸 소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해줘. 실행 처분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우리가 적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안 해준 게 잘못됐다. 소극적 부당. 그 다음에 등기 해준 게 잘못됐다.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기를 했어. 이건 적극적 부당입니다. 이때 이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누가 불만이느냐. 직접 등기 신청인, 당사자인 신청인만 불만이 있어요. 즉 권리자 의무자죠.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여기선 누가 불만이느냐. 여기선 신청한 사람, 즉 당사자 이외에 여기는 불만의 사람, 당사자 이외에 또 누가 있느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표출됐기 때문에 이해관계 등장한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수, 여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에 대한되는 제한되느냐 이해관계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사유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알아요. 사유 제한, 이의신청 사유 여기 제한이 없다. 즉 이의식구조에 있는 11가지 다 된다는.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느냐? 이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즉, 29조 각하 사유 중에서 11가지 중에서 1호, 2호, 요 두 가지 한에서만 적극적 부당은 다툴 수 있을 뿐, 3호 이하는 실체 관계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는, 자, 첫째,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집행정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할 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신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이의가 금지입니다. 신사실, 신증거에 이의 금지. 이런 정도 기본상 알아두시고, 이의 신청은, 자,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물어보면 관할 지방법원에,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 신청서를 어디다 낼 거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내라. 당의 등기소를 통해서 한 번 더 재고해보고 법원을 보내게 돼 있어요. 3일 이내에 이유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낸다. 이 신청기간 제한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신사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에 처분된 이의 절차는 틀린 것. 이의는 집행적 효력이 없다 했고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이의할 수가 없다 했지. 2번이 틀린 겁니다. 관할 지방법원 이의신청에 결정 전이면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신청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신청 대상인 등기관 결정 처분, 이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부분 예기로 정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나는 것을 서명하면 되고, 이에 대한 결정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한다. 즉 구두라는 게 아니라 결정 등본을 통해서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줘라 이런 얘기죠. 120번 문제 보세요. 등기관 처분은 이 신청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1번 저당권자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설정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설정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지문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 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 3번 지문처럼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인이 의무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즉 이것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대위에서 경유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서 말소했으면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신청 당사자였으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에 이 신청은 등기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각하 결정을 뭐라고 했다? 이걸 소극적 부당. 누가 한다? 신청인 당사자만. 이해관계는 없지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20번에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문제는 기출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여전히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는 나오기 어렵고, 다만 이 부동산 공시법은, 공시법은 기출 문제를 보셨지만 지적 부분에서, 요 지적 부분에서 12문제, 등기에서 12문제 나오는데 이 지적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등기는 어려워서 한 절반만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세법과 부동 여기 세법과 더불어 한 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세법 18문제 중 16문제 중에서 절반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절반 8문제. 그러면 이게 충분히 합격 필요한 60점은 나온다. 세법에서도 절반 정도, 등기도 절반 정도, 지적은 거의 다 맞는다. 이 부분이 아주 공시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이나 또는 어떤 등기에 대해서 난해하게 여기는 분들은 지적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서 점수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2차 과목에 대해서는 특히 공시법 중 지적 부분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특히 공시법 중에서 요 지적 파트 요 부분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요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등기는 이건 법무사 시험이 주 과목이고 등기법이 내용이 좀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민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등기법은 점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잘 나오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맞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합격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